네, 오늘 경기 이제 후 토크를 한번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1라운드 첫 원정 경기 이제 KB 손해보험에서 첫 승을 네. 따냈는데요. 네. 시즌 첫 승이 필요했던 우리 카드였잖아요. 네. 어떤 점이 조금 잘 됐던 것 같아요? 각 세트마다? 아, 일단 우리 첫 경기를 일요일 날 했었는데 그 경기 에서 좀 리시브가 좀 부족했던 걸 느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또 리시브를 많이 보완해서 나온 모습이 느껴졌고 느껴졌고 1, 2세트는 잘 해줬다가 또 3세트 때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 리시브는 그때 3세트 나쁘지 않았었는데 이제 상대팀 나경복 선수의 서브가 터지면서 좀 리시브도 흔들렸지만 서브 미스까지 이제 많이 나오니까 사실 이게 이기기 어려운 게임 이 되어서 3세트에는 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3세트 때는 사실 범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서브 범실이 거의 11개가 나왔어요. 11개 정도. 그러면 11점을 그냥 너무 쉽게 상대한테 사실 준 거거든요. 그렇죠. 11개는 진짜 그냥 이렇게 다 원래는 서브가 한 사람 미스하면 그 다음 사람들은 그걸 인지를 하고 어쨌든 실패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계속 이 사람 미스하고 다음 이렇게 연달아서 미스를 하니까 사실 게임이 너무 어렵게 가지 않았나. 그래서 3세트는 조금 약간 그런 것들 때문에 패를 하지 않았나 싶었고 네. 4세트 때는 이제 다시 서브도 강하게 들어가고 사실 알리 선수가 약간 3세트 때 조금 안 보이다가 4세트 네. 때 다시 또 확 보이기 시작했고 네. 그리고 비에나 선수가 3세트 때 저희가 브루킹도 사실 비에나를 잘 못 막았었는데 4세트 들어서서는 이제 비에나 선수도 마크가 되고 나경복 선수도 사실 크게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치, 4세트 때.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었던 요인인 것 같았습니다. 맞아요. 알리 선수가 MVP가 됐는데 MVP답게 되게 오늘 많은 활약을 해준 것 같아서 고맙고 그리고 오늘 약간 그 우리 카드 선수들도 약간 멋있는 수비가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 점도 되게 열심히 연습한 모습이 보여서 되게 좋았습니다. 저는 그 알리 선수가 서브를 쳤을 때 그러니까 막 원래 남자 선수들이 힘이 좋고 점프가 좋고 이런 건 아는데 그 알리 선수가 이 배부터 시작해서 힘이 아니 코어에서 힘을 줘서 마지막 손목까지 딱 힘을 넣는 그 모션을 취했을 때 되게 너무 멋있었어요. 아, 이 사람이 몸을 정말 잘 만들어 놓은 신체 능력도 좋고 몸이 정말 잘 만들어 놓은 선수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세트하다 보니까 한태진 선수를 되게 많이 이게 보여요. 네. 근데 오늘 물론 토스를 너무 다 잘하는데 저는 그 마지막 4세트 때인가 아이 선수한테 백어택을 노브로 만들어준 게 있어요. 넘어가는 볼을 잡아서. 네네. 저는 그게 너무 한태진 선수 그 토스가 너무 기억에 남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태진 선수 팬들이 되게 많은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알겠어. 그러니까 확실히 잘해요. 너무 능력이 좀 센스나 그 신체 조건이나 그치. 리듬 이런 게 밸런스도 너무 좋고 맞아.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모든 장면을 다 잘하셨지만 제가 이제 세트하다 보니까 그쵸, 저는 저도 이제 그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도 그 장면이 멋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요. 네, 다들 아시다시피 서브 그러니까 좀 많이 그러니까 좀 서브를 보완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가 아니고 서브 넣어줘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조금 안타깝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아무래도 한전이 세터가 일본 세터이기 때문에 플레이가 굉장히 빠를 거란 말이에요. 네. 그 빠른 플레이들을 할 때 대처 능력을 과연 브루킹과 수비가 얼마나 그거를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냐를 준비하는 과정들이 좀 중요할 것 같다? 네. 이 정도? 맞습니다. 저는 좀 그 정도를 준비하는 게 물론 감독님이 아시겠지만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대비해서 나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 카드 선수들 모두 약간 딱 흐름을 탔을 때는 모두가 다 집중해가지고 잘 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또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저희 둘 다 저희 둘 다 사실 MVP는 오늘 똑같은 거 같은데 그쵸. 저는 알리 저도 선수가 알리 선수가 오늘의 MVP인 네. 것 같아요. 알리 선수가 왜 MVP냐면 해줄 때 해줬다. 약간 해줄 때 해줬다라는 의미가
솔직히 아이 선수도 너무 잘했고 득점률도 많고 김지한 선수도 득점률이 많고 좋았는데 알리 선수가 유독 약간 어렵게 끌고 갈 때 끊어줘야 될 때 득점을 내줬고 득점을 내줘야 될 때 또 서브 포인트 놔줬는데 그렇게 이게 눈에 딱 보이는 점이 많았기 때문에 또 오늘의 MVP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저희 MVP는 같습니다. Same. 죄송합니다. 다음 주. 내가 다음 주 할게. 그럼 지은이가 수요일. 그러면 우리 같이 7시에 만나요. 이래. 네. 오케이. 다음 주. 수요일. 7시에 만나요. 안녕.